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따라서 한번 할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13장 35절 35절 말씀. 말씀. 아멘.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말씀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로 가는 길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자, 띵동. 손님이 왔나요? 예,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랑이네 집에 택배가 왔대요. 오늘 무엇이 왔을까? 사랑이는 궁금했어요. 자, 보니까 선물이 엄청 많이 왔어요. 선물이 많이 많이 왔어요. 사랑이 아무래도 오늘 생일인가 봐요. 우리 생일 되면 우리 또 선물도 받고 그렇죠? 네, 근데 사랑이가 이 선물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네, 가장 반가워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여기 아까 봤죠? 네, 편지 편지. 우리 지금 사랑이 친구 소망이가 보낸 그 편지예요. 사랑이는 이 편지를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그 친구들이 생일 때나 이런 때 되면 편지도 하고 하는데 우리 아가들은 아직 편지를 잘안 쓰죠? 글씨도 잘못 쓰고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글씨를 쓰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네, 가까운 사람에게 생일이나 아니면은 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도 사랑이랑 소망이처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아, 정말 가고 싶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나는 꼭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바울 선생님은 계속 하게 됐어요. 바울 선생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니? 바울아,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바울 선생님은 너무너무 밝게 나타나신 예수님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 죄를 모두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큰 어려운 일을 이루셨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거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바울 선생님은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는 예수님의 찐팬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앞으로 배를 타고 멀리 멀리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로마로 가고 싶어요. 로마에 갈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대요. 여기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집이에요. 바울 선생님의 집인데 창문도 있고 또 액자도 있네요.
바울 선생님은 로마로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로마 그림을 걸어놓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꿈이 있으면 꿈을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앞으로 판사가 되고 싶어. 이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려놓고 꿈을 그려놓는데 바울 선생님도 로마로 너무너무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바울 선생님은 기도하면서도 로마를 생각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로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선생님의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뻔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교회가 또 생겼대.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로마 교회. 로마에 로마 교회가 지금 생겼어요. 지금, 예. 그때는 우리처럼 종이와 펜이 아니라 이 파피루스라 그래서 큰 이, 뭐 가죽에다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저렇게 소리가 아마 요란하게 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열심히 열심히 써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예수님을 믿으려면 너희들도 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 로마서라는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원이가 안녕하세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를 편지로 써가지고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로마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전하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지금 웹엑스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바울 선생님이 살았던 그때처럼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웹엑스라는 거는 줌이나 웹엑스는 어디나 다 통하죠. 그렇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프리카에서도 볼수 있어요. 그렇죠? 웹엑스만 켜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도구인지 몰라요. 우리가 평소에는 유튜브나 웹엑스나 줌이나 이런 거를 생각지 않았는데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보니까 아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구나. 효빈이 안녕. 이렇게 마이크가 켜졌어요. 수아수 여기가 아 그래요. 수아수 여기구나. 네, 얼굴이 효빈이랑 닮아서 효빈이 잘 얼굴은 효빈이에요. 그래요? 지금 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와 유백스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뭘 기록했다고요?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있는 식구들에게 보내게 된 거고, 우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았던 때처럼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우리는 줌이 아니라 이거는 웹엑스, 시스코 웹엑스라 그래서 웹엑스로, 웹으로 우리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웹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집중을 잘해야 돼. 웹으로 드리는 거 특히 집중을 잘해야 돼. 딴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어요. 자,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만나면 서로 믿음이 커질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열매를 더잘 맺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만나면 서로 믿음이 커질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열매를 더잘 맺을 수 있어요. 자, 좀 있으면 이게 다 덮어집니다. 전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 선물. 믿음. 열매. 자, 덮였어요. 자,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갑니다. 맨 위에 아는 친구는 대답해 주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무엇을 주고 싶어요? 선물. 누가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만나면 서로 뭐가 커질 거예요? 믿음. 아, 누가 지금 대답했는지? 수아수 얘기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만나면 뭐를 더잘 맺을 수 있어요? 응? 열매. 예, 열매를 더잘 맺을 수 있어요. 네, 열매. 네. 바로 그래서 바울 열매로 그 내용 바꿔버려요. 지금 파피루스의 성경 내용을 기록해서 지금 로마 교회 식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바울 선생님은 로마 교회에 있는 식구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우리 친구들도 편지를 쓸 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편지를 쓸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그림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한번 지금 생각을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지금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편지를 써서 지금 집사님에게 이 편지를 건네줬어. 그래서 이거를 꼭 로마 교회에 있는 식구들에게 잘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분은 지금 열심히 전달을 하러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또 서로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서로 이야기도 할수 없고 얼굴도 볼수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편지도 있고 또 줌도 있고 웹엑스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 편지를 가지고 로마를 가는데 또 들을 건너야 되고 또 돌짝밭도 건너야 되고 또 풍랑이 있는 바다도 지나야 되고 이렇게 힘든 길을 거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지금 전달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가서 자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식구들에게 이 로마에 로마서를 전달을 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가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라는 책을 로마 교회 식구들이 모두 읽고 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나중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바울 선생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 로마 교회에 진짜 가게 돼.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이 로마 교회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수면 감옥에 갇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집에 갇혔어요, 집에. 집이 갇혀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러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나가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바울 선생님의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잘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는 또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또 많이 살지는 못하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부름을 받게 돼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금 예배 드리기 힘들고 어렵잖아요? 교회 오기 힘들고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교회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친구들도 보고 선생님도 보고 전도사님도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 선생님처럼 또 우리 소망이처럼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소식을 많이 많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할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나요? 어린이집에나 아니면은 학교나 또 유치원이나 내가 예수님 믿도록 전도할 친구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친구들을 예수님 교회로 이끌어오는 멋진 우리 모든 영유아부 유초등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머리통은 무릎선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로마로 갈수 있는 길이 막히자 바울 선생님은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우리들도 지금 예배드리기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웹엑스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코로나도 빨리 끝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얼굴 만나고 행복한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지혜해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 부모님, 식구들 모두 모두 건강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하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려 드립니다. 아멘.